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걸 또 다시 하라고? 형, 이번에는 살충제 하나 예, 챙겨 살충제 하나면. 아, 그래야겠다. 살충제, 라디오, 지도. 살충제가 어딨지? 노란 스프레이처럼 생긴 거 하나 있어요. 한 칸짜리예요, 아, 그거? 저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고고. 구급약 살충제 챙기셨어요. 물 하나, 지도, 총알, 지도 총알 도끼. 오, 나쁘지 않은데요, 형? 엄마하고 딸 나. 좋아. 책까지 챙겼어. 딸 겁나 무거워. 좋아, 야, 아직 시간 많아. 한번더 갔다 올수 있는 시간입니다. 충분해.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서 중량 두 가줘도 됩니다. 개, 총 하나. 좋아. 방독면 챙기셨어요? 아, 방독면, 아! 아, 잠깐만, 방독면 지금 왜 있지? 빨리 가고 하나만 방독면, 챙기면 돼요, 방독면, 빨리. 방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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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독면, 이거 끝났다. 우리 그냥 미리 생각해 둘까? 뭘안 줄지? 일단 총을 버리자. 그래, 총은 버리자, 형. 형, 총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 대신 나 그런 거. 아니, 우린 모든 걸 구할 수 있어. 딸을 벌까, 딸을? 딸 버리지 마. 딸그 상태 변화 있거든요, 이벤트. 되게 좋아요, 걔가. 총 있는 것도 좀 오바고. 총검법을 안 잡혀가나? 자, 보자. 오케이. 방독면, 구급약, 엄마. 아, 책. 방독면, 구급약. 아, 잠깐만. 도끼 저기 있고. 도끼 여기 있고. 그다음에 또 라디오 저기 있고. 오케이. 확인했어. 책, 엄마. 좋다. 채갈불. 오케이. 15초 지났습니다. 오케이. 이제 저긴 갈 필요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기 이방. 아들. 그다음에 식량 두 개. 나쁘지 않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 30초 오케이. 남았습니다. 딸년이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뭔가 되게 거슬리니까 빨리 빼고. 여기 자, 저기 있는 라디오 하고 도끼.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물. 시간 확인해줘. 25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괜찮아. 지금 완전 괜찮아. 오케이, 여기 어딨지? 15초 남았습니다. 아, 잠깐만. 괜히 들어온 것 같아. 1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5, 식량 개 많이 4, 나왔어. 3, 2, 총 넣고? 아, 총 넣고 1, 들어갈까? 야, 0, 다 넣었나? 살충제 안 넣었나? 땡. 살충제 안 넣었네. 안 넣었어요. 구급약은 넣었지? 네, 넣었어요. 아, 살충약이 없네. 라디오 넣었고. 지도 없나? 지도? 지도 넣었어요. 지도 안안 넣었다. 넣었네? 왜, 내가 뭘본 거지? 지도는 구해올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아, 애매하네. 어떡하실래요? 아, 저총 대신에 살충제 하나랑 지도 하나 있었으면 아쉬운데? 다시 하실 건가요? 야, 총은 굳이 필요 없냐? 도끼가 있으면 일단 도적대한테 버틸 수 있죠. 도적도 있어? 예, 쳐들어와요. 아, 그래서 미친 불총 게임. 치고. 일단 나중에 필요하긴 한데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예. 그렇죠. 초반에는 도끼가 더 좋아서. 도끼는 그리고 상처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 이벤트가 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캐릭터 하나 숨겨져 있는데 걔 찾으려면 손전등이 필요해요. 방독면, 지도, 살충제. 일단 살충제. 네. 아들. 아, 다시 하죠. 구급약 두 개. 어, 그래. 너참 말.
한틱 빙라면 바로 다시 해야겠다. 지붕에 있는 피자 뭐냐 거슬리게. 먹든가 버리든가 씨. 아. 몇 시야? 벌써 12시야? 예, 12시. 시겠네. 아. 자. 아, 저 블라블라 거리는 것도 더 짜증나. 아. 여러분 12시 1분 전입니다. 블라블라 거리고 있어. 씨. 어, 다 불질러 버릴까? 지도 도끼 잠깐만. 더. 여기 라디오 있네. 여기 라디오 있고. 알아. 아이씨. 어, 잠깐만. 살충제다. 살충제 드세요. 어, 좋은 거 다 가져가셨네. 아, 이 딸년 진짜. 왜 복도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이거. 형이 지금 부모예요. 아, 그니까. 아, 내가 교육시킨 건 아니잖아. 아, 뭐야 이거! 다시 합시다! 아! 다시 합시다! 아, 쏘... 왜 딸년이 보험 못했는데? 아... 상황이 안 좋다. 그거 찾는 시간에 아, 찾으면서 좀 잘 지나갈 수 있게 몰아넣어요. 부셔버리죠 그냥. 아, 그래야겠다. 아, 야, 최강 수비력이다 진짜. 압박 수비. 와, 2001년 홍명보 수준이었어. 아마 가는다. 장판파 장빈주. 오케이. 오케이. 자, 10초 지났어요. 아들만 남았어요. 30초 지났어요, 형. 아들 어딨어, 아들? 어, 저 아들 어딘지 모르는데. 미래에서 왔습니다. 다시 하죠. 하지만 망했지? 예, 다시 하자. 뭐 못 찾았냐고 이번에? 살충제. 아들 뗐어요, 아들. 데리고 왔어. 아, 데리고 왔어요? 살충제. 아들 지금 데리고 왔는데. 살충제? 살충제하고 또 뭐 데리고 뭐?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냥 할 걸 그랬나? 아, 근데 안 좋았어요, 형. 아니야. 아, 미련 갖지 마요, 형. 그런 생각하지 마. 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좋다. 오. 좋아. 블라블라 거리는 거 진짜. 아, 진짜. 되게 블루블루 거리고 있네. 오, 좋다. 좋다. 야. 스카우트 필요한 거 다 챙겼다. 아, 좋네요. 진짜 필요한 거 다 챙겼다. 도끼 챙기셨고, 방독면 챙기셨고. 지도까지. 야, 됐다. 오, 이거 완벽한데? 됐다, 이제 식량이랑. 어, 가족들 가족만 구하면 된다. 아직 30초도 안 지났어요 지금. 어, 좋다. 다시 하죠.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멘탈 잡아야 돼.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아까 그거 때문에 모든 게 망했다. 아, 그냥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 번만 더 갔다 올게. 아, 제가 아니다, 형 3초 남았어. 아, 안 돼, 한 번만 더. 3초 남았다고. 두 개만 더 할게. 아까 거기에서 모든 게. 어, 나쁘지 않은데? 식량이 아껴. 식량 빼고 나쁘지 않은데? 아, 형 나쁘지 않아. 아, 나 진짜 방금 압박 수비 개쩌네. 와. 김남일. 형 하죠? 아, 그 압박 수비 아니었으면은. 아. 지금 식량 두 개 더 있었을 거야. 손전등 하나는 더 챙겼을 것 같은데.
하십시다. 그냥 해보는 것도 형 하십시다. 형 또 압박수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보급품은 다 가져왔으니까 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할까? 그냥 합시다. 사람들은 닉게임이라고 하지만 뭐 형의 선택이죠. 원래 이런 걸 이런 위급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진정한 게임의 재미라고 생각해요. 형 이런 상태로 게임 엔딩 보면 얼마나 짜릿할까요? 자와 웅성웅성. 그래 가보자. 오케이 저희도 읽는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시작부터 뭐 홍수 같은 거 안 나면? 그런 말 하지 마. 그래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요. 어? 그거 어떡할래요? 방돈면을 버리는 대신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왜냐 식량이 없으니까. 예 좋네요. 가야지. 오케이 방독면을 안 깨먹고 올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네. 오. 근데 거의 깨먹더라고요. 깨먹었네. 짜잔. 어 식량 3개 구했어. 나쁘지 않네요. 어 물이 6개야 됐어. 좋아. 아 질병 이벤트 떠도 살충제가 그 살충제 말고 살충제. 너 너무 흥분했나? 살충제가 그 가족 전원의 병을 치료한다네요. 오케이 좋아. 어? 식량 2개, 물 2개 좋아. 괜찮네. 딸뚱게 너무 흥분했나 보네. 좋아. 아직 분위기 있어. 좋아. 아직 분위기 좋아. 얘가 드디어 이 색소폰을 부르는구나. 이게 뭐지? 색소폰 트럼펫인가? 뭐 아무튼 이상한 거 부르는구나. 아 왜 이래. 아 오케이. 고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좋아하는 영화의 장면을 연기하기로 했다. 무슨 예선지 새로운 장면을 보를 때마다 험프리 포가트 영화의 한 장면을 끝났다. 잭 탈수 좋아. 물 많아 마구 마셔. 우리는 해보더니 우리 도시의 모든 것을 지운 이후로 전화벨 소리는 과거의 것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우리 거래 공전을 회복탄에도 살아남은 모양이고 심지어 지금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 어떻게 할까? 나가야 되나?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 네, 낙진 있잖아요. 아 이거 병 걸려서 돌아오겠구나.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저면이 되겠죠? 저면이 말고 전염. 전염. 어. 왜 나 이상하냐 요새. 다산의 오염된 유령 도시 한복판에서 무작위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뭔 소리 하나 했네 씨. 저염. 전염. 전염. 난 니은이 안 돼. 오케이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고 멋있게 하는데 왜 또 이런 그림을 그렸어? 또 싸웠네. 에 왜 싸워? 화해. 오케이 싸움을 멈췄어.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어? 아니요 어차피 안 돼요. 아 내기 어 오케이. 여기서 이제 화재나 홍수 이벤트 만들면 돼. 아 너무 좋은데. 도박은 끔찍한 버릇이야. 애가 뭘 보고 자라겠어. 맞아. 우리는 보급품이 필요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얻지는 않을 거야. 바보들. 우린 최고라고. 우린 이겼어. 다들 너무 좋은데? 오 와. 나쁘지 않아요. 좋아. 좋아 다들 지금 쌩쌩해. 이런 모습 처음이야. 스치다. 오케이. 라디오가 도움이 될 것이다. 아 미친 상태 회복 방지. 좋아 아무도 뭐 상태 이상 안 떴어. 탈수 떴네. 물만 먹이면 될 것 같아. 배를 좀 고프니? 핵 낙진이 대부분 사라졌대. 좋아. 오케이 이제 나가면 되겠네. 누굴 보낼까? 무난하네.
메리 제인은 밥을 안 먹어도 되고 티미는 뭐라도 먹어야 되고 티미만 먹이면 될 것 같다. 티미 먹이고 티미 보내자. 형, 아 뭐 형의 선택이니까 해. 왜? 아니 아이템 위주로 보내는 게 좋지 않아요? 티미는 식량 위주로 갖고 와요. 아 그래? 그럼 네. 아이템 누군데? 돌로레오스. 아 아줌마. 네 아줌매. 아, 오케이 아줌마고. 이게 방독면이 없긴 한데. 오케이 가. 가자. Mother, father, 젠틀맨. 원 달러. 엄마, 아빠, 1200원 주세요. 고! 엘리뇨, 넬리뇨, 더블 티오, 예. 예! 야. 이게 무슨 소리지? 좋은 기억도 좋은 기억이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가혹한 현실에 대비해야만 한다. 돌로리스가 먹고 싶고 테드의 배가 요동친다. 돌로리스만 일단 먹이고 그냥 아빠를 보내죠. 아빠 보내죠. 갑자기 왜? 미쳐갑니다. 아빠 안 보내. 아 아빠 미쳐? 예. 네.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변수가 있어서. 돌로리스 먹이고. 아 먹이지 말까? 배고픔인데 아직 괜찮아. 혹시 모릅니다. 아빠가 좋은 거 갖고 올지도. 아 그러면. 아빠. 아빠. 갓바다. 라스트 갓바다. 갓바다. 갓파다. 갓파. 마지막 아버지. 가자. 아빠 가장의 힘을 보여줘. 가장의 힘을 보여줘. 메리 제인은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티미는 괜찮습니다. 굶주림이랬지 배고픔 다음이. 그럼 네. 아직까진 괜찮네. 네, 어, 근데 너무 굶기면 애들이 질병에 걸려요. 아, 이 젠장. 먹어. 우리가 하지 마. 좋아하는 라디오. 아, 이거. 수신 범위를 넓혀야 하지 않을까? 이거 하지 말고. 쟤들 다 기계의 취향. 지도 표시 안 했냐, 내가? 안 했어요. 아, 상관없어. 알아서 가겠지. 예. 네. 아빠잖아. 알아서 갈 거야. 아빠가 알아서 쓸 거 아니야. 아빠 최소 군필자야. 괜찮아. 최소 군필자. 지도 없어도 돼. 비구 아니었나 저기? 아 아니야 쟤 파병 갔다 왔어. 아 파병? 아 이라크로? 우리는 방송국이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어? 굶주린 떴다. 엄마 먹여야겠네. 지금이라도 표시하자. 혹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또 싸웠대. 또 싸우네. 아, 아이 자식들 이거. 여기서 아빠가 있어야 돼. 지금 어디다 표시해야 돼? 지도. 그냥 아무것도 하세요. 저 솔직히 지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탈수. 세다 탈수. 물을 줘야겠네요. 물 많으니까 뭐. 마셔! 만약 우리를 이 족... 오케이 합시다. 오케이, 정부 저거 아빠, 자주 이벤트 뜹니다. 아빠 온다. 이제 아빠 온다. 이제 다음날에 아빠 올 것 같아. 그렇게 아버지는 두 번 다시 못 보고. 아... 아니야 볼 수 있습니다. 군 가면 좋겠다. 군은 밖에 있었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고 있다. 어? 우리가 할 일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뿐이다. 지루한 목소리를 가진 군인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그저 다음 지시사항까지 기다리면 라디오가 잘 작동되게만 하면 된다. 너무 좋아. 깔끔해. 이번 턴 그냥 넘기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폭포를 그렇게 생겼다. 우리 대피소에 폭포가 생길까. 라디오 무조건 라디오. 아 이놈의 홍수는 왜 자꾸 나한테 나는 거야. 아 왜 나한테 그래. 아 어쩔 수 없어요. 라디오. 아 사람이 몇 명인데 지도를 그냥 팬티에 넣으라고? 아! 아니 고칠 수도 있으니까. 아빠 갓바다! 어? 뭐? 뭐지? 누구였지 이 사람? 잠깐만 얘 질병 걸렸어. 아 정말 행운이었다. 아 이건 됐고. 물망구야 어때요? 아씨 아
아, 물 두 개가 끝이야. 아.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아이, 아, 그래도 무능한 가장. 그래도 아빠가 질병은 안 걸려와서. 그러니까. 무능한 가장. 하지만 방독면을 깼네. 아, 깨져 있었지? 원래 깨져 있었어. 아. 아빠 밥 줘야겠지? 갔다 왔으니까. 형 그거 밥 줄 때 밑에 있는 물이나 밥 클릭하면은 전체 다 줄 수 있어. 알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좋은 이벤트 떠라 제발. 아. 또 보내죠? 또 나가자. 팀이 굉장히 열정적인데? 아, 오케이. 열정적인. 오, 좋아. 어, 아주 열정적인 친구야. 아버지 제가 갔다 올게요. 그래. 분가해라. 분가하겠습니다. 새벽 시랑 분가하고 와라. 예, 분가. 예? 좋은 이벤트가 안 뜨냐 나는.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 누가 알겠는가. 검이 안 뜨나? 팀이 가자 팀이. 네 팀이 갑시다. 오케이, 팀이. 라스트 갓 브라더. 갔다 와. 오케이. 탈수. 오케이. 파티 한번 해야겠다. 파티. 파티 한번 하고. 밥도 한번 먹일까? 식량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어, 제일 배고프네. 아니야, 됐어. 어? 오케이. 어, 잠깐만. 오케이. 저거 우리가 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으로 응산에 채울 수는 없는 것이지. 어, 하는 게 좋.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생각 인체에 해가 없어 보이는 살충제 모습을 살리는 약품을 만드는 것이다. 예. 하세요. 오케이. 구급킷 만들겠지? 구급킷. 와, 얘네 뭐 어? 이과가 연성 같다. 연성. 이과? 이과다 이과. 됐다. 어. 어 아빠. 아빠. 어, 아, 나 미치겠네. 자꾸 아프고 그려. 아, 밥을 먹여야 될 것이소. 누구 살려야 되나? 아, 씻는 거 나을 수도 있는데. 아, 뭐 팀이가 구해 오겠죠, 여러분들? 아. 무능한 아버지를 살리느니 차라리 많이 먹는 딸을. 아, 많이 먹잖아. 3칸짜리야, 쟤. 3칸짜리야. 뭐가? 딸 3칸짜리잖아요. 아. 3칸 해야죠, 이제. 그렇지. 오케이. 굶주림이네, 쟤는. 다 먹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둘 다 굶주림이네. 다 먹여야겠다, 이거. 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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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방독면. 오! 콜록콜록거려. 오케이, 딸 지금 좀 그렇고. 녹초는 그냥 시간 지나면 풀려요. 어. 뭐야, 방독면은? 어? 뭐야? 어?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심각 잘못된 모양의 빌어볼 방도면 아! 진짜요? 있지. 아, 왜 이렇게 왜 이래? 아.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거의 다 고친 건. 방독면 쓰레기래. 아. 아, 이거 운이 너무 너무 안 좋은데. 나 지금 운이 왜 이렇게 안 좋지? 하스 스톤인데. 아. 팔이 없네요. 다 안 돼. 뭐지? 무슨 힘이지? 뭐야 이거? 이건 끔찍하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우리가 대피소로 내려온 이후로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 어차피 안 돼요. 지금은 더욱 심각해졌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피소 문 밖에서 우리 기다리는 다른 노전들이. 아, 이것도 안 좋은데. 지병각인데 이거? 아, 왜 이렇게 안 좋은 거밖에 안 나오지? 어어어어어! 애들이... 안 왔다. 아들, 어? 체스. 미쳐. 엄마 불, 미쳤고. 체스 불. 아. 어, 손전등. 오, 좋아. 용각의 증상을 무시하기로 했다. 많아봤자 한두 시간 자는 일상에 지쳤다. 운이 없다. 우리는 매일같이 더욱 지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 그저 우리의 하품이 습격자들을 겁먹게 해서 쫓아내고 방사능 질병을 더 보여주길 바라자. 티미가 항무제 돌아와서 안전하게 해서 호텔에 잔해를 발견했지만 뭐 없었고, 어, 5성급 호텔의 비밀이 풀렸는데 토마토 소스. 어, 물병 하나 구했고 방 안에 체스를 넣는. 어, 오케이. 체스. 그다음에 손전등. 얘네 상태 보자. 목마름, 배고픔, 굶주림.
야, 겸부호자네, 겸부호자. 아... 야, 겸부호자야, 팀이. 잠깐만, 돌로리스가 정말 무엇이든 먹고 싶어하고. 아, 돌로리스한테 줘야겠네. 돌로리스 주고, 팀이도 배고프니까 주고. 예, 아, 잠깐만. 굶주림 없지? 어, 좋아. 오케이, 너만 굶주렸구나. 어, 수고했어. 물도 마셔라. 물은 많아. 한 번 더 나갈까? 누구요? 딸년. 딸년이요? 에티. 에, 그나마 상태 좋은 쟤밖에 없네. 아, 얘 아프지? 못 나가네. 어? 하세요. 어, 뭐야 이거? 군용방송 다시 들을 수 하세요, 있었다. 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보고 얻어진 다음에 선전들을 들고 나와서 한국에서 신호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모든 것이 잘 된다면 굳이 군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까 이, 설마? 엔딩 조건. 설마? 질병 옮기니까 내보내라고요? 탈수. 아, 오케이. 그럼 내보낼게. 메리제인 물맥이고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었지만 손정 등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다. 형 왜 그래? 아니야. 반전 있어. 우리는 운 좋게도 비행기 소리가 들릴 때쯤 겨우 손정 등을 고칠 수 있었다. 오! 저게 뭔가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 정말 그럴까? 아니, 모르지. 봐. 얘가 탈수 배고픔이고 탈수 아빠랑 딸 둘. 오케이, 준비하고. 네. 우리는 밖에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살짝 보는 게 좋은 생각이라 믿었다.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가자. 쓰세요. 어둠 속에서 눈물이 번뜩였고. 아, 이거 해야겠네. 예, 네, 해야 돼. 저게 아마 그 강아지일걸요? 우리는 따라오는 짐승이 뭔지 손중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그 짐승 바로 강아지였다. 불쌍한 것이 굉장히 지쳐 보여서 우리는 강아지를 우리와 함께 하룻밤 보내게 해주었다. 다음날 아침 문을 열어주자 강아지는 밖으로 나갔다. 아직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 강아지가 뭔가를 물어오나 보다. 예예 맞아. 어떻게 아셨지? 아, 딱 보면 보이네. 강아지가 은혜를 갚겠지. 네. 근데 먹을 거 줘야 돼요. 그건 알아셔야 돼. 형 먹을 거 줘야 돼. 오케이. 주면 되지. 나가자. 네. 이제 다 필요 없고 외출하기 딱 좋은 날씨야. 물어고 보신다는 길에 가라. 가라 세칸 까불해 제발. 여기서 딸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끝나. 아, 딸이 만약에 돌아와서 자기를 치료할 구급약까지 갖고 오면 하드 캐리. 하지만 아, 괜히 사칸이 아닐 테니까. 근데 있습니다. 딸이 구급상자 가져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혹시 모르지. 모르는 거야. 딸이 나갔으니까 물 파티 한번 하고. 삐지겠다. 아, 그냥 먹지 말자.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안 먹어서? 그럼 먹어요, 그럼. 아, 뭐 불안해, 왠지. 읽어보고 최대한 제일 괜찮은 애들로. 돌로리스 맥이고 테드만 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아, 한기? 아, 저거 무조건 책. 불났어. 아, 진짜 운 안 좋다. 뭐 다 걸리는 거야 지금. 화재에다가 뭐 홍수에다가. 홍수도 나왔고. 어? 예. 네. 아, 뭐냐 나? 어? 어? 뭐야? 살았나? 성전도? 이 사람은 질병 걸렸네. 얘 미쳤고요, 이 아줌마. 얘만 제일 괜찮네. 아, 힘들다. 환기구 정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핸드북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 같다. 최근 온갖 것들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췄으니 핵 대피소의 공기정화 시스템 항목에 있는 게 분명하다. 우리가 책을 확인하기도 전에 빌어먹을 환기구에서 한 무리의 성난 불연변이 벌리대가 침입해 들어왔다. 아빠 그래서 질병에 걸렸구나. 아 겁나 힘드네. 오스텍 엑조디아다. 여기서 미침까지 하면
완벽해. 프로핏. 딸 안 오네. 딸 좀 와라 진짜. 와. 새 깜깜을 해야지 딸아. 제발 지금 와야 돼. 지금 와야 돼. 제발. 아 제발 효녀 심청이 제발. 인당수에도 빠져갖고 물 구해 오란 말이야. 어? 용왕 멱살 잡고 아무거나 갖고 오란 말이야. 아. 무거워서 못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 거북이 등껍질 잡고 어떻게든 어 올라오든가. 아 제발. 어? 강아지 좋아요 좋아요 어 문을 긁어대는 것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뿐이다. 우리 강아지 친구가 돌아왔다. 우리는 문 밖에 있는 게 개울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은 채 손으로 문을 열어주며 행운의 우리 편이었다. 털난 친구는 굉장히 피곤하고 배고파 보였다. 오케이 좋아 식량이 없지만 이제 물어줄 거예요. 강아지는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다. 수프에 뭘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맛이 끝내주는 걸 우리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이기로 했고 이름은 팬케이크 되었다. 이온 팬케이크 착하지? 팬케이크는 점심 먹다 다음 날 아침 살아. 왜 이름이 팬케이크야? 그냥 잡아 먹지 쟤를 그냥. 보신탕이라 하지. 그니까 까깝한데? 얘 굶주림 떴다 팀이. 야 먹을 게 없는데. 이거 사망각인데. 아 물이라도 좀. 아 있네 좀 있네. 아 이거 딸이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왜 안 그 다음에 온다 그 다음에. 어? 군인 라디오 통해서 다시 방송을 시작했다. 우리는 분명 이곳에서 탈출 지켜주는 내용일 거야. 하지마요.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모든 가능한 시민들이 그쳐 공원의 나무를 한두 개라도 베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지마? 하지마 안줘 왜 이거 안 하는 거야? 하라는데 채팅창은? 이게 랜덤인데 해 아, 모르겠다. 이거 있어봐, 내가 생각해볼게. 예, 형 생각하세요. 군이 도와달라는 거잖아. 정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잠깐 참으로 도끼 날라갑니다. 아니 정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고. 어? 그러게요. 저 뭘 해줬어? 글쎄요. 어? 하지만 남자라면 도끼를 들었으면 나무라도 베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런 말 쓰던가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은도끼 금도끼가 나올지도 모르지. 멘탈 쩐다. 어, 딸. 왔다. 뭐야? 뭐 갖고 왔어? 뭐야?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야! 아무것도 안 갖고. 우리는 가능한 많은 나무를 베어 넘겼다. 그렇게 많은 나무는 아니지만 굳이 원하던 개수만큼 되었길 바랄 뿐이다. 다음번 군이 도착한다면 우리 마당에 주차된 탱크나 탱크에서 나온 사람이면 좋겠다. 우리 유일한 탱크에는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왕이었다는 것이다. 우리 기쁘게 하는 것은 없어. 아유. 괜찮아요? 내가 태어날 때 운을 다 썼나 봐. 어쩔 수 없네.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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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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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오늘 밤새 각인데? 아, 아니야 아니야. 계속 갈까? 가시죠. 아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엔딩 곧 올지도. 물배라도 채우죠 형. 야 다 먹이자. 굶주린 사람이 아빠. 물배. 물배. 그래 물로 배 찰 수 있지. 나갈까? 누구 보낼 사람 있나요?
다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돌로레스 괜찮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대. 엄마? 이게 아직 희망은 어? 있어. 뭐야 이건? 잠깐만 라디오. 한 여자가 낙타라고 주장하는 동물을 데리고 거래를 하러 왔다. 다리가 다섯 개인데 동물은 거래할 물건을 짊어지고 있어. 다리가 다섯 개라고? 탄약. 아니야 저거. 그거 아니야? 우리가 물품을 아, 교환하는 거. 아 잘못 봤구나. 그냥 가요 형. 그냥 가요. 아니 그냥 가. 하지 마. 예, 아니야. 하지 마가 아니야. 그냥 안 해야 돼. 아 물을 취해. 받는 거야. 물을 받는 예. 거. 예, 물을 받는 거. 물은 거에. 물은 많지. 예, 물은 많아. 아, 나 잘못 봤어. 꺼져 이 여자. 팬케이크인가 걔 그 걔 좀 와라 좀 빨리. 아. 잡아 먹게. 팬케이크 안 오면 답 없는데 이거. 다들 힘들어 보이네요. 어? 갈까? 예? 돌로리스 문제없대. 돌로리스 갑시다. 아 어차피 어떻게든 가야돼요 지금.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돼. 누군가 곧 죽을 것 같아. 티미는 일단 먼저 죽어. 내가 봤을 때 누군가 죽는다. 아니야 티미는 괜찮아. 근데 메리제인이랑 테드가 지금 어떻게 통제력을 잃었대. 아 미쳐가지고. 어 미쳤네. 아 물 마셨네 그냥 지가. 아 미친 여자 나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아니다. 미친 여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질병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런가? 갓바다. 아, 형 참고로 라스트 갓바더 물 하나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형 지도 체크. 아 지도 망가졌어. 아 엄마 보내줘 형. 아빠 죽을 것 같은데. 아 엄마 미쳤으니까 나가자. 미쳐 날짜라. 딸년이 도망갔다. 엄마 따라갔다. 미쳐간다 게임. 아 눈빛으로 사람도 죽일 기세를 해요. 아 미쳤다 아빠 미쳤다. 오케이 예승이 야. 예승이 콩 먹어 두 번 먹어. 좋아 괜찮아. 뭐야 어? 아 우리는 짖는 소리를 듣자마자 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했다. 우리가 맞았다. 바로 팬케이크였다. 팬케이크는 돌아왔지만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려고 안달이 안 듣었다. 장비가 없네. 아이씨 죽여. 그냥 죽여. 죽자. 팬케이크 결국 끝났네 그냥. 에 보신탕으로도 못해 먹었어요. 내가 우리 너무 안 좋아서 그럼 어떻게든 버티면 돼. 제가 아마 39일인가 그때쯤에 엔딩 봤어요. 할 수 있을까? 있는 게 물밖에 없는데. 아마 내일 죽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물이라도 먹여보자. 물배 채우죠. 아 제발. 아. 엄마 안 돌아왔어. 추루. 다시 할까요? 아. 네. 아, 그 나무만 아! 그 도끼가 온전했다면. 그래서 도박이라 했잖아요. 근데 했어도 좋았어요. 안 했어도 좋았고.
누르라고. 빨리 눌러!